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시장 하락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 초반 상승세 보이면서 반등하나 싶더니 전당 후약 흐름 보이면서 아쉽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 오늘은 하락세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반등하는 모습 보여줄 것인지 시장 상황 함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함께 하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개장전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될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님. 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정말 이제 답답합니다. 지금 거의 이제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이고, 지금 보면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모두 다 좀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는 크게 뚫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아예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좀 정확히 말한다면은 이제 방향성이 좀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딱히 호재거리는 없습니다. 또 전일은 뉴욕 증시가 차이시험 매물로 인해서 소폭 하락 마감했었고요. 또 국제 유가라는 좀 변수도 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박스권 내에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이제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 위주의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광무 멘토님께도 장점 포인트 듣고 갈게요. 네, 이제 12월달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주변국에 대한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불안감일 것 같고요. 일단 환율에 대한 리스크도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유가에 대한 걱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중고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 또 계속해서 상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2000포인트와 그리고 675포인트에 대한 기준선을 잡고 이 시장에 대한 이 회복과 그 조정에 대한 부분들이 등락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8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아직 지수는 확실히 잡히지 않았지만 우려대로 추가 하락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전체적인 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먼저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지는 0.21% 정도 하락한 242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도 마찬가지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 모습인데 일단은 현재 240에서 250, 50이 지수 그 구간대에서 좀 박스권 내에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사실 이 지수대가 좀 매물로 워낙에 좀 크게 쌓여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240에서 250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 지수는 소폭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현재 이제 0.03% 상승한 1964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소폭 좀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적인 분위기가 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내를 좀 지지를 해내줄 수 있는지 여부도 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0.06% 정도 하락한 683선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좁은 박스권 내에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평선으로 본다면 이평선이 21선에 좀 지지를 해내주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1선에 좀 강하게 지지를 해내줄 수 있는지 여부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 흐름은 최근 들어서 이제 달러 강세화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당분간 1170원 선도 좀 터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당분간은 1160원 선 후반에서 1170원 선 이 사이 정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급등 출발했네요. 6원 80전 오르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에 외국인 매도세가 또 이어질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업종별 움직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멘토님. 네, 일단 전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밀리면서 시장 마감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장 초반 때 이 기준선 잡기가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주 하락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이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전체적인 업종군들 일관된 방향성을 갖기보다는 혼조세의 모습 띄워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과 코스닥 쪽 시장이 모두 다 혼조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의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적인 리스크와 이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드리워지다 보니까 업종 간의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선 이제 유가에 대한 영향으로 해서 건설 업종군들이 오늘 장 초반 때 조정의 모습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환율적인 부분 때문에 전기전자 쪽에서는 조금 반색하는 기운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주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강보합권에서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화학 업종군들은 현재 강보합권 이상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드리워진다면 화학 업종군들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적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군들에 대한 후발주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건설, 기계, 철강 모두 다 조정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징적이라 한다면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장 초반 때 강하게 연출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일단 이 오늘 장에서는 이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해석되는 부분 안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때 증권주들에 대한 역할이 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오늘은 역시나 지수에 대한 혼조세 모습 때문에 증권주들의 방향성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투자 심리가 모여일 수 있는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개별주를 보셔야 되는데 우선 연말에 가까워져서 이 소비 시즌과 그것도 이 추가적인 기업에 대한 경기 분양 정책으로 해서 IT 관련된 종목군들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IT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자 장비에 대한 부품주들도 보실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 한다면요, 최근에 수급의 변화가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컨텐츠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도 또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수가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지금 업종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가 또 간밤에 급락한 만큼 관련주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수급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또다시 매도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진경 연구원님 수급 동향 자세히 봐주시죠. 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개인은 9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267억 원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경우 한 13억 원 정도 매수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현재 코스닥 수급별로 살펴보면 현재 개인 한 20억 원 그리고 기관은 5억 원 정도 매도로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27억 원 정도 소폭 좀 매수로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도 전기전자 업종에 좀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대량 매도가 이어질지 여부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전기전자 업종은 298억 원 정도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화학 업종이라든지 의약품 업종 그리고 유통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소폭은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어제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매도로 보인 반면에 오늘은 다시 한번 소폭 좀 매수로 돌아서고 있긴 하지만은 장 후반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 좀 수급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전반 적으로 좀 제조업종이라든지 유통업종 대부분 이제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통신방송 서비스 업종의 경우는 외국인 한 6억 원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IT 하드웨어 업종도 한 4억 원 정도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업종도 소폭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의 경우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제약업종 위주로 좀 약세를 보였지만은 오늘은 좀 외국인의 매수가 힘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전환 여부 계속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11원 넘게 급등하며 마감을 했는데 오늘 추가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원화 약세 기조가 계속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외환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6원 80전이 상승한 1175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73원 70전까지 상승폭을 다소 줄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174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이렇게 상승 출발한 것은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지난 주말 종가보다 5.8%나 하락했고요. 이는 뉴욕 시장에서 증시와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은 달러 엔과 유로 달러 등 주요 통화상에서의 달러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와 맞물리면서 이 두 통화상의 방향성은 둔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방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준 통화상들은 상품 통화들이었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락에 반응하며 캐나다 달러와 호주 달러 등 주요 상품 통화들은 모두 달러와 대해 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요. 이는 원화의 동반 약세로 이어지면서 달러원 1결물은 현물 환율로 반산해 1176원 45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회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만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미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화는 자체적인 요인만으로는 강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요. 대신 상대 통화들의 약세 요인에 의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상품 통화들이 추세적인 약세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상품 통화들과 원화 사이의 동조화 수준이 높은 만큼 달러원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와 위험 회피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통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에 따른 역성금 수요가 달러원의 상승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중동자금의 주식자금 유출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유가의 하락은 곧 원화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화가 상품통화와 아시아통화들에 대한 강세 기조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업체들의 내거 출하는 제한적인 모습만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요. 이 역시 달러원의 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달러원의 상승 기조는 미 연준의 12월 FOMC가 열리는 중순경까지 지속되면서 1209원 선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71원에서 1180원 사이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은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라는 이야기에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낙폭 과대주이기도 했고 그동안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사실이 그렇게 호재가 되고 있는 시장이 정말 강하게 반기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모두 여쭤볼 텐데요.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이 이제 나온 소식을 본다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까지 참여를 하면서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조금 해갔다는 좀 의지를 보였고요. 지금 이제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 잠식의 이제 상황이고 또 상폐에 대한 좀 우려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 그룹 내에서도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 만큼 일단은 이런 소식들이 좀 호재로 작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만약에 대규모 유상증자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분합이 되었던 계열사는 바로 삼성물산과 삼성 SDI 정도였습니다. 일단은 좀 이재용 부회장까지 좀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SDI의 경우는 한 차례 좀 부담을 덜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사실은 이제 유증 과정에서도 좀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대규모 유증으로 인해서 좀 주주 가치가
부분이 이제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본다면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소식들이 좀 단기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은 급등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삼성그룹 내에서도 앞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어떤 좀 의지를 보이는지 여부도 좀 꼭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삼성그룹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상폐 위기라든지 자본 잠식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방안책을 내놓는지 여부도 앞으로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같은 유상증자 참여 소식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단기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조금 더 조심해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 엔지니어링 이광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삼성 엔지니어링 뉴스를 좀 보시면요. 네. 조금은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또 분위기를 또 다시 또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사실 이 유상증자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1조 2천억 가까이 유상증자 규모이기 때문에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유증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또 이 주주에 대한 가치를 좀 재고를 또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 이 그 주주 청약으로 해서 이 청약을 좀 받고 그 부분에서 좀 미리 청약이 나왔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참여한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장 싼 돈으로 이 주주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로 해서 주가에 대한 이 회생을 또 CPR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우선은 오늘은 단기적인 이슈에서 또 호재로 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전부터 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많이 매달렸던 분이라면은 오히려 이 손실폭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바닥권을 탈출해서 이제는 주가의 높이가 높아간다는 부분보다는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 과거에 이야기 되었던 것처럼 오늘과 같이 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변경이 좀 있어야지만 좀 더 회상 절차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은 이 단기적인 이슈에 좀 호재로 작용을 하되 어느 정도 좀 제한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오름세가 내일까지 이어진다라면은 2만 원 전후에서는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화되었을 때 혹은 기업 내에서 M&A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 바닥 탈출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짧게 보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더해서 지금 삼성 SDI와 삼성 물산이 같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주주로서 대규모 유상증자에 과도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면서 주가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모두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연구원님. 네, 사실은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소식이 되면 가장 피해가 될 계열사들이 바로 삼성물산과 삼성 SDI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좀 이재용 부회장이 좀 참여까지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부담이 덜어내고 이런 우려감까지 해소가 되면서 좀 강세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에 삼성물산이랑 삼성 SDI 모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약세를 보인 이유를 좀 본다면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좀 부담감으로 주가가 약세를 보였었고요. 이런 부담감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삼성 엔지니어링에 관한 좀 호재 소식으로 인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감이 한 차례 사라지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한 차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더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또 워낙에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삼성 SDI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삼성물산의 경우는 최근에 일단 뭐 어떤 업황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까지도 함께 좀 약세로 보였었는데요. 일단 삼성물산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바닥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실 자체는 두 종목에게 단기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두 종목 유상증자 관련 소식보다는 기업 자체를 보면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광호 멘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뉴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들어간다 본다면요. 이 이재용 부회장이 참여한다는 소식 자체가 미청약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3천억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이 버팀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주주대
전략 배정이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만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면은 어쩌면 이재용 부회장이 단일론도 안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그래도 이 기업에 대한 회생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삼성 엔지니어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던 것은 삼성 물산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지배 구조 부분들을 보시면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가장 큰 최대 주주는 삼성 SDI입니다. 그리고 삼성 그 엔지니어링 그 삼성 물산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업적인 부분, 기업적인 그 본래의 사업에서 좀 치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삼성 물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계속 회자되었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물산이 기업적인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 물산 입장에서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적인 개편이 나타난다면 일단 삼성 물산 안에서는 가장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또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물산에게는 좀 더 기회적인 부분이라 생각되고 있을 것 같고요. 삼성 물산이 좀 더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막아줬다라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와서 특히나 이제 중동 국가 안에서 이 유가에 대한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중동 지역에서 건설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엔진 엔지니어링, 삼성 물산 모두에게 부담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 SDI는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추세를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이 삼성 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아직까지는 본래의 사업의 업황이 전환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면은 정리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또 오늘 이 종목들 안 볼 수가 없겠죠. 정유주가 지금 유가가 급락하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유가가 엄청나게 하락했습니다. WTI는 무려 6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7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이 유가 관련주들, 정유주들 타격이 없을 수가 없겠죠. 두 분께 모두 정유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은 정유주 그동안 그렇게 좋게 보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유가가 앞으로 조금 더 하락한다고 하죠.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OPEC 회의에서 이제 감산 실패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이것이 가장 유가 하락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유가 하락은 바로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분위기를 본다면 현재 유가에 대해서도 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분위기가 좀 전환이 되기까지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당분간 쉽게 유가는 좀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OPEC 회의의 감산 실패 소식도 물론 이제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달러 강세라든지 또 이제 경기 침체 이런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았기 때문에 유가 하락의 가능성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단기적인 반등은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 특히 이제 정유주의 경우 유가와 좀 직결이 되는 이제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좀 아직은 좀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좀 현실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직도 이제 정유주의 경우는 이미 한 차례 또 주가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 차례는 또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정유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김진경 연구원님, 정유주 여전히 조금 더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자, 정유주의 앞으로의 전망 그렇다면 이광물토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저유가에 대한 문제가 올 초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는데 올 초에 있었던 부분들보다 더 크게 이 유가 하락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격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이야기로 해서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이 저유가 기조로 해서 이 꾸준한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한 차례 정도 내려갔다 다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일단 정유주 입장에서는 이 저유가 기조가 단기적으로 했을 때는 부담이 되지만은 좀 시간을 벌어서 간다라면은 기회적으로 오히려 호재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올 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얘기를 드린다면요. 저유가 기조가 나타났을 때 한 달여 정도는 조정이 되었지만은 그 나머지 저유가 기조가 계속 지속될 때 주가 상승이 크게 진행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유를 묻는다면요. 지난해 이 원유를 사들여서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평가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단기간으로 했을 때 좀 조정이 되었다가 그리고 저유가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싼 유가를 다시 한번 또 이
재고에 대한 평가가 또 다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싼 원유를 계속해서 우선적으로 모을 수 있다라면은 차후에는 가격 상품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원가 절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100달러에 대한 연유를 사들이고 난 다음에 40달러 자리에서 상품을 내놓아야기 때문에 이 재고에 대한 부분들 평가 손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원유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에 싸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전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회자돼서 기간적으로 좀 더 길어진다라면은 장기적으로 했을 때 특히 내년 상반기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 원유에 대한 손실 이상이 좀 더 기회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내년 하반기에 좀 더 극대화될지 않을까라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조 안에서 가격만 크게 미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내년 하반기가 오히려 더 좋다라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가격대로 해서 크게 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GS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OIL 모두 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크게 밀도지 않는다면은 가격을 좀 홀딩하고 가져가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유가가 하락할 경우에 정유주의 원가가 오히려 더 하락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좀 이런 점들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가 하락하면요. 보통은 정유주는 하락하지만 또 항공주가 대표 수혜주로 꼽힙니다. 그런데 항공주들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오르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유가 하락 기조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항공주의 전망이 궁금해집니다. 두 분께 모두 항공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사실은 항공주가 생각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유가가 하락했다면은 큰 폭으로 좀 상승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상보다 크게 좀 오르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항공주의 경우는 유가보다는 좀 업황 부진이 가장 큰 주가 부진의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아시아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모두 이제 항공 대표주 위주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여기서 주목을 받았었던 이제 저가 항공 사들도 이제 주가를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좀 흐름이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주의 경우는 지금 이제 유가가 이렇게까지 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점을 본다면은 일단은 좀 업황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사실 항공주들이 요즘은 조금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가보다는 어느 정도 좀 한 차례 침체기를 벗어나야 항공주의 주가도 좀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공주의 경우는 유가보다는 일단 어떤 좀 업황에 대해서 침체기를 좀 벗어나는 모습부터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 일단 신규 진입은 조금 일단은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확인은 이제 바닥을 좀 다지는 확인도 모습이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또 특히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제주항공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기대가 높았었는데 최근에 본다면 주가가 좀 추세가 꺾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 본다면 아직은 신규 매수는 좀 관망하시는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가가 하락했지만 항공 업황이 아직까지 부진하다라는 점에서 항공주 업황 개선이 보여질 때까지 진입을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광문토님은 항공주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이제 여객 수요가 다시 한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이제 화물 수송에 대한 부분들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다면 과거보다는 아직까지는 미진하지만은 그래도 이 턴 어라운드 하기 위한 뉴스로 호재를 좀 적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아직까지도 이 털 어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항공 기업 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적자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에 대한 부담은 계속 상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공주들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이 흑자가 나오는 회사는 제주항공뿐이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 업황에 대한 부진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이 털 어라운드는 화물 수송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극대화됐을 때 지켜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객 수요와 화물 수송이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실적을 개선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유가 기조로 해서 올 초에 올라왔던 폭은 조금은 이 기회적으로 했을 때 오버슈팅이 좀 되었던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고 항공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이 업종군들 간의 이 머리칸과 꼬리칸을 나눴을 때 아직까지는 항공주는 유류비 지출이 좀 높아서 후발주 성향이 좀 커다라는 것을 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접근이 금지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광 멘토님도 항공주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적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부담감이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당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대덕전자가 지금 배당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고요. 청담러닝이 주당 500원 이상 배당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흘 만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배당주 김진경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는 배당 관련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덕전자도 좀 그 배당에 따른 기대감을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업황에 따른 분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좀 하락세를 보여왔었고요.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서서히 좀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더군다나 배당 관련 소식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도 소폭 좀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서서히 좀 매물대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본다면은 거의 121선 부근이 한 7,400원 정도로 좀 강하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7,4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은 충분히 그래도 한 7,6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닥전자의 경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제가 홀딩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121선 돌파가 조금은 이제 부담되는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배당 기대감 이런 분위기들이 점차적으로 주가를 둘러싸고 좀 환경들이 좀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의 경우는 조금 더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대덕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져가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또 교육주주 청담러닝도 지금 배당 계획을 발표했다는데 이 종목은 어떤가요? 네, 청담러닝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당에 따른 소식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청담러닝이 연일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어제는 소폭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은 그래도 바로 반등을 치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일단 청담러닝은 좀 대표적인 교육주, 교육 관련주입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지 미얀마 등과 같은 그 새로 이제 신흥국도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쪽에서도 좀 매출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청담러닝의 경우는 지금 사실은 조금 신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미 주가가 좀 한 차례 급등세로 보였던 과정이었고요. 지금 현재 본다면 좀 매물대 구간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매물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규 매수보다는 다시 한번 만 원대 초반까지 좀 눌림이 나왔을 때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도록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일단 11,500원 정도에선 좀 비중을 한 차례 좀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요.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는 한 만원, 1,2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청담러닝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다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류 관련주죠. 무학이 자사주 취득 소식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종목, 올해 낙폭이 컸던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가 오늘 자회사 상장 철회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목 이광 멘토님 끼워줄게요. 네, 두 가지에 대한 이슈가 좀 호재로 발동되기도 하고 악재로 전환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무학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에 대한 재고를 또 주주 가치에 대한 재고를 다시 해주는 모습이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들이 좀 훼손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학이 이 호재 적용을 해서 빠르게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업 내에서도 이 주가가 싸다라고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 투자자에 대한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 깊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의 에서 이 소주값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류값에 대한 인상이 이 기업들에서 이제 호재적으로 전반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요. 무학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일단 이 주류 관련된 기업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은 바닥을 빨리 탈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는 37,500원대에서 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름세가 나타난다라면은 42,000원대부터는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필요할 수 있다, 시장 개입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반도체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 사실은 이 서울 반도체가 지난 3분기, 4분기 때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월 달에 크게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도 하나가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서 움직임이 나타냈는데요. 사실은 이 서울 반도체가 그동안에 실적에 대한 부담을 너무나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
이 뉴스가 긍정적인 뉴스로 좀 호재가 되었는데요. 큰 크기로 본다라면요, 이 과거에 비해서 워낙에 오랫동안 빠져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은 이 LED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LED 조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수요된 부분들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되는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울반도체를 좀 접근하기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새로운 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고성장의 종목군들로 좀 시선을 옮겨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반도체는 바닥을 확인하는 단계로 확인되었지만은 아직까지 기업을 좀 더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해서 저는 뭐 접근금지 좀 관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반도체 보수적인 시각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요즘 중국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정말 강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관련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먼저 최근 주가 흐름이 정말 좋았던 종목이죠. 오리온이 중국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기전이 지금 이틀째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완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네요. 두 가지 종목 김진경 연구원님께 여쭙니다. 네, 오리온도 이제 중국 시장 안에서도 좀 제과업체로 조금 인기를 좀 받고 있습니다. 오리온의 이제 뭐 프리미엄 브랜드도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앞으로 오리온에 대해서 중국 쪽 매출이 좀 크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국내 시장 안에서도 좀 오리온이 대부분의 이제 과자들을 좀 한국 안에서도 좀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는 국내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중국에 대한 좀 매출까지 플러스가 되면서 앞으로 오리온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오리온의 주가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오리온은 사실 이제 중국만을 좀 바라본다면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좀 여타 다른 나라 쪽에서도 좀 진출하고 있는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안에서도 좀 어떤 좀 성과를 보인다면은 좀 크게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사실 오리온의 경우는 일단 주가가 좀 한 차례 주가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해외 시장 내에서의 어떤 좀 성과를 본다면은 충분히 120만 원 선을 그래도 무난하게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리온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종 손절 라인으로는 21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지금 태양기전은 10% 넘게 오르고 있는데 태양기전은 어떤가요? 네, 태양기전은 지금 사실은 어떤 좀 테마주적인 성격이 가지고 좀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중국 완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위해서 주가가 좀 갭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시장 안에서는 조금 중국 관련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바로 한번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좀 굉장히 비이상적인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태양기전의 경우는 조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태양기전의 경우는 좀 갭상승하면서 현재 좀 121선까지 좀 올라온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또 여기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경우 주가가 바로 일단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의 경우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기전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또 눈에 띄는 종목이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이 신고가에 지금 경신했다라는 이야기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이광 멘토님께 여쭙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난주에 제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 수급 동향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순 유출하는 그런 기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별로 직결을 해본다라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 모아주는 종목들이 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근 한 달 이상으로 해서 이 외국인 수급이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근 한 달 동안 연속 순매수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본다라면 올 2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매수 동참해줬던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 1년 동안에 모아왔던 이 수급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이 신고가에 대한 그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내구도를 본다라면요. 기업명은 오스템 임플란트이지만은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보다는 이 치과용 의료 기기에 대한 부분들이 또 전반적으로 매출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모조품이 많기 때문에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시장 진출이 부담으로 여겨졌었는데 사실은 임플란트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치과용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매출이 커지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진출을 긍정적으로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늘어난다면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치과용 기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시장을 진출한다면은 충분히 실적에 대한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최근에 이 치과용 의자가 중국 시장 진출한다는 기대가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로 이해되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신고가 형태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야기드렸지만 수급이 탄탄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한 분석으로 했을 때 치과용 기자재가 좀 큰 비중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님께서 좋다고 보셨던 종목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외국인 수급이 일단 탄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치과 치료기기 같은 경우는요, 고령화 사회가 네.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해외 성장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만큼 사실 앞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괜찮은 다른 종목들 더 있을까요? 일단은 의료기기 서비스 부분들이 앞으로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직면하다 보니까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에 대한 장비 부분들부터 해서 또 의료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영상 의료 영상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한다면 헬스케어 기능에 의해서 IT와 관련된 기업들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헬스케어 쪽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들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강조를 해보자 라고 해주셨고요. 헬스케어 관련해서 IT와 관련된 기업들을 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1분기에 3분기 GDP가 0.3% 성장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벗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1% 증가와 앞서 발표된 예비치인 0.2% 감소에서 개선된 수치라고 합니다. 자, 관련 소식이 또 일본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 국내 증시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분께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의원님 먼저 전략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이 좀 너무 재미가 없죠. 조금 계속적으로 이제 지루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시장 안에서는 조금 더 대형주보다는 조금 코스닥 중소형주로 좀 눈길을 좀 돌려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글로벌 좀 분위기 자체가 좀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는 지금의 경우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좀 충격을 크게 받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이 되기까지는 조금 더 대형주의 경우도 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이번 달에는 좀 FOMC 회의라든지 또 이번 주는 이제 그 금통위 회의가 또 열려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 회의도 열려 있고요. 또 옵션 만기일도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좀 이벤트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는 당분간은 시장 자체가 조금 더 이제 더 지루한 흐름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충격을 받는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차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 위주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광호 멘토님 전략도 듣고 갈게요. 네, 역시나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요인이 수급 불안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유가 때문에 이 주요 업종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감을 좀 떨어뜨리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이 순유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장에 부담 요인이 많다라면은 일단 개별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해서 대처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중심으로 매매하자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께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제이비스타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증권사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먼저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의 의견입니다. 연말까지 보수적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전략 주셨고요. 메리츠 중문증권 정영훈 과장은요. 다음 주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을 앞두고 제한적인 등락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겸 주식팀장은요, 변동성 국면이 지속되는 경우 일부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이야기해 주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는요, 유가 하락 리스크 확대, 관망을 유지하자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자세한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뭐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의 좀 매도 공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증시가 좀 하락세를 좀 이어간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제 그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좀 동반 순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면서 지수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FOMC 이전에 좀 물량 축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주말 그 글로벌 증시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재료가 이제 더 이상 좀 악재로는 좀 해석을 좀 안 하는 그런 좀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유럽 증시가 재차 계속해서 뭐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좀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이제 미국 그 국채 발행 일정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제한적인 좀 등락 흐름이 좀 예상되는 좀 한 주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는 좀 지루한 그런 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큰 기대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지속적으로 좀 저점 매수 구간에 좀 나서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판단하고 있는데요. FOMC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 재건하는 측면에서 예상보다 빠른 그런 좀 반등 랠리가 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좀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는 오히려 좀 천천히 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좀 활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FOMC 회의 이후에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물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 투자 전략까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수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물 개인 6억 순 매수 중이고 외국인 296억 순 매도 중입니다. 기관 46억 순 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살펴보면 개인 38계약 순 매수, 외국인 274계약 순 매수 중이고 기관 268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옵션 수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12,574계약 순 매수, 외국인 426계약 순 매수 중이고 기관 13,956계약 순 매도 중입니다. 개인 풋옵션 15계약 순 매수, 외국인 6계약 순 매도 중이고 기관 10계약 순 매도 중인데 지금 일단 수급적인 특징을 보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좀 매수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고 일단 지금 현물이나 선물보다는 옵션 쪽에 콜옵션 매수 쪽에 좀 힘을 좀 더 많이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 현재 지금 굉장히 수급 강하게 싣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하방 쪽으로 완전히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 242, 상승 2차 저항선 245. 하단 1차 지선이 240, 하단 2차 지선이 237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갭상승 이후 하락한 이후에 240이 가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좀 지지를 해주면서 240이 가격을 좀 방어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 이후 장 후반부에 242가 빠르게 좀 무너지면서 하락 돌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갭하락으로 240.80 시가 시작한 이후에 빠르게 좀 갭을 메워준 이후 약간의 좀 상승 모습을 좀 보여준 이후에 현재는 다시 그 갭 메운 가격까지 다시 다 하락폭을 내어주면서 상승폭을 내어주면서 지금 다시 시가 이하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240가격 부근에서 좀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적극적인 좀 매도 진입을 하셔도 좀 좋은 가격인데, 현재는 좀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관망세를 좀 유지하셔야 될 시기이고, 일단 지속적으로 하락 확률이 좀 높은 시장이니까 올라오면 매도 마인드를 가지시되 주요 가격인 242와 240을 좀 주의 깊게 확인하시고, 해당 가격 부근에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매도 거래로 수익을 취하시고, 주요 가격이 아닌 곳에서의 좀 진입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일단 선호선 동시 만기일인 목요일까지 240가격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심리적인 지지 가격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하방 심리적인 지지 가격인 240이 좀 무너지면은 장중 하락폭을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지지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9.50 정도, 240이란 0.5포인트 정도 하락 돌파가 되는 가격을 터치할 때 매도 좀 추세 진입을 하시고 좀 수익을 취하시면 되겠고, 이 전략 자체는 만기일인 목요일까지 유용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시가 시작 이후에 한 번에 갭 상승, 갭 메우는 상승 모습을 보여준 이후 지금 다시 하락한 모습이고, 지금은 일단 하방 쪽을 좀 눌러주고 있는데, 또 240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지지가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빠르게 좀 추격 매도를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240까지 확실히 좀 무너지는 좀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모습을 확인하신 이후에 239.50 터치를 확인한 모습을 터치한 모습을 확인한 이후에 매도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기다리셨다가 239.50 터치 이후에 가격이 한번 올라온 이후에 240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를 좀 적극적으로 잡고 매도 추세를 좀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리적 지지선인 240포인트 지지 여부 목요일까지 잘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강조해주셨습니다.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약보합세 보이고 있고요. 고스닥이 오늘 약폭을 키워가면서 1%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쌍끌이 매도하고 있네요. 시장 움직임 장 마감까지 계속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출발신시 화이트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